아, 오늘도 현대시 하나 들어갑니다. 이상의 거울이고요. 이상이라고 하면 30년대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뭐 오감도라는 작품도 있고 날개라는 소설들도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거울이라고 하는 일상적 소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맨날 거울 보잖아요. 어머, 자아의 분열이라는 현대인의 심리적 불안감과 갈등 양상을 표현했다. 거울 속에 내가 있는데 저게 진짜 나일까? 라는 생각한 것 같아요. 어휘풀이, 구절풀이는 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생각쌓기, 자동기술법. 프랑스의 초현실주의 예술운동에서의 재창된 표현기법으로 이상이나 기존의 미학을 배제하고 무의식의 세계를 있는 이미지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와 회화에서 행해졌는데 인간 내면의 무의식 세계의 연상작용에 의해 서술함으로 새로운 생각이나 감정을 지니게 했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권위를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르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가 튀어나오는 거니까 새로운 생각과 감정이 튀어나올 거고, 정제되고 정리되지 않고 기존의 권위에 억압되어 있어서 스스로 자기검열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무의식 속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니까 새로운 거 추구하는 거겠지. 왼쪽 밑에 제재는 거울이고요. 주제는 늘 중요하죠. 현대인의 자아 분열과 불안 심리. 띄어쓰기를 무시하여 분열된 자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띄어쓰기 무시. 자동기술법으로 참된 자아의 인식을 표현합니다. 역설적 표현으로 자아의 모순성을 드러냅니다. 이상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본명 해경이 오빠. 오른쪽으로 와볼게요. 거울을 중심으로 자아의 분열을 봅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요게 중요하겠네요. 소통과 단절 두 가지. 서로 다른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소통과 단절의 매개체 이중성. 거울 밖에 있는 나는요, 현실의 나고요, 의식의 세계고 부정적 현실 속에 있지. 거울 속의 나는 본질적 자아고 무의식적 세계고 이상적 세계인데, 세상에 거울 밖에 나와 속에 나가 같은 게 하나도 없네. 자아의 분열. 이 시는 거울을 중심 구조로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 사이의 갈등, 즉 자의식의 분열을 드러낸 작품이다. 거울 밖에 나와 거울 속에 나는 거울에 의해 비추고 비춰지는 관계에 있지만, 거울 속에 나는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내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야. 사사건건 반대가 되어 서로 만나지 못한다. 모든 물체를 정반대로 비추는 거울의 본질상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두 자아의 공존과 함께 두 자아 사이의 단절과 분열, 갈등을 형상화합니다. 내가 또 다른 내가 있어. 걔랑 나랑 너무 달라. 이야기를 하나 봐요. 이 시는 시를 통해 현실적 자아인 나와 본질적 자아인 또 다른 나의 대립과 모순을 드러내어서 참된 자아를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있는 여러분, 진짜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 의도적인 띄어쓰기를 거부했습니다. 띄어쓰기는 독자에게 시간적인 휴지를 주어 논리적 판단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의 작가는 언어규범의 전제인 논리성 자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시를 읽으며 쉴 틈이 없어 빠른 호흡으로 인하여 불안한 화자의 심리를 부각한다. 자동기술법으로 자아 분열의 현상을 극대화함으로써 현대인의 비극성을 강조해 줍니다. 띄어쓰기를 거부함으로써 논리적 자체에 대한 부정적 입장. 자동기술법을 통해서 자아 분열의 현상을 극대화한다라고 확인. 밑에 거울의 상징적인 의미. 거울은 사물을 비춰주는 소재로 단절과 매개라는 이중성을 지닙니다. 현실적 자아는 그나마 거울이 있었기 때문에 본질적 자아를 만날 수 있지만,
현실과 반대인 모습의 절망에서 자아 분열이 됩니다. 거울을 통해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나타내줍니다. 30년대 모더니즘 계열에서도 초현실주의라고 하는데요. 초현실주의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밑에서 셋째 줄, 거울이란 시에서는 무의식 흐름에 따른 자동기술법, 띄어쓰기의 무식,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었다 라는 점에서 초현실주의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 페이지로 넘어와서 본문 볼게요. 본문 볼게요.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띄어쓰기 없다라는 거 확인하고요. 거울이라는 건 밀폐된 자아를 비춰주는 자아의식의 세계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 괄호 열고, 소통, 그리고 단절 두 가지를 지니고 있는 이중성의 소재다.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없을 것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거울 속의 세계는 소리가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울 밖의 세상은 소란스럽다. 이런 얘기인 거겠지.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그러니까 귀는 거울 속에 있던 거울 밖에 있던 둘 다 있습니다. 귀 가지고 뭐 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죠. 소통의 수단이 되지. 하지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어. 아, 저 귀만 달려 있는데 소리를 듣지 못해.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있어. 안타까워. 아, 너 불쌍해. 동정심.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울 속에 나와 거울 밖에 나. 즉,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의사소통의 단절을 구체화하고 있다.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거울 밖에 있는 나는 오른손잡이라는 이야기인 거지.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우리 언제 악수해요? 우리 함께 화해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이거지. 근데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른다. 화해 안 되고 통일 안 된다는 얘기죠. 나와 내가 또 다른 내가 둘 있는데 그 둘인 내가 화해와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가 되었습니다. 분열된 두 자아가 상호 단절되었습니다. 큰일 났네. 어떻게 해. 내가 둘로 쪼개져 있어.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 구려만은 단절.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라도 했겠소. 소통, 연결. 이 둘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 너무 다른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울은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마는 거울 속에는 늘 내가 있소. 라면서 어떻게 해요? 자아 분열이 심화되고 있죠. 잘은 모르겠지만 외로된 사업, 혼자 하는 사업에 골몰할게요. 점점 분열이 심화되고 있고 나 빼놓고 거울 속에 내가 지 혼자 일을 하고 있다고? 이 정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 완전한 이중화가 이루어져 있다.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지만 분열. 또 꽤 닮았소 라면서 공통점도 지니고 있죠. 뭔가 어떻게요? 화해하고 소통의 기미가 보이나?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완전히 분열된 두 개의 자아가 모순된 자아의 모습을 나타낸 주제연이 됩니다. 앞에 나는 현실적 자아, 의식적 자아일 거고 뒤에 오는 거울 속에 나는 내면적인 자아, 무의식적인 자아. 둘이 서로 화해하고 소통하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아! 내가 분열되어 버렸어. 다음 페이지 문제 풀러갈게요. 이 시의 주제의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 찾는 거는 뭐 딱히 어렵지 않았죠? 3번 현대인의 분열된 자아의식 나가 두 개다. 이 시의 표현적인 특징 격정적인 어조 없어요. 대립적 구조 맞죠? 왜? 거울 바깥과 거울 속.
자동기술법 자의식 세계 표출 맞고요. 의도적 띄어쓰기 무시, 자의적 분열 맞고, 주지적이고 역설적인 표현 오케이. 인간 정신 및 내면 심리의 복합성,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괜찮지? 틀린 건 2번. 3번, 이 시의 거울은 자아인식, 나를 볼수 있게 해주죠. 미래를 예감한다고? 앞으로 나 어떻게 될것 같은데? 에이? 모르지. 내면을 들여다보는 통로가 되겠고요. 아, 내가 완전히 두 개가 되었구나. 분열된 자아를 확인한다.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를 이어주기도 합니다. 나쁘지 않죠. 4번, 이 시를 바르게 감상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화 전설 차용한 거 없고요. 표현 기법과 같은 형식적 측면에만 아니요, 형식적 측면도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 자신의 삶에서의 줄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자아 분열되었는데 거기서 교훈 얻을 거예요? 아니, 답은 4번. 화자의 심리 상태 및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감상을 합니다. 당시 창작된 문화 경제적 상황, 반영론적 입장에서는 딱히 바라볼 게 없죠? 틀린 건 4번. 5번,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외로 된 사업 물어본 거 아닌가? 지 혼자만 합니다. 타인과 관계가 단절된. 수고하셨고요. 남의 한시일 수도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봅시다. 또 다른 내가 있는가? 그 나와 현실의 나는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뭐, 무서울 거 있나? 둘다 난데. 수고하셨습니다.